안녕하세요, 요아세보 도치기신자 여러분들, 탈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오랜만에, 존나게 오랜만에 진짜 궁수의 준서에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내가 이거 보면은 존나 억울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뭐 궁수의 전설을 초등학생들 때문에 억울성으로 시작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이고, 굉장히 억울한 게 뭐냐면은 이거 초등학생분들이 타기 전에 뜨기도 전에 써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순수 재미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보시면은 궁수의 전설 탤런을 치시면은 여기 겁나 많아. 뭐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제가 뭐 게임 취향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제 취향 자체가 원래 그런 조금 캐주얼한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이 재생 목록도 따로 있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거를 그냥 잠깐 즐기다 만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의 반고정으로 했었어요. 뭐 조회수도 달달하게 나왔죠. 그렇다고 이제 뭐 조회수 때문에만 했다? 그것도 아닌 게 뭐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했었습니다. 왜 갑자기 궁수의 전설이냐? 이번에 궁수의 전설이 1주년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패치 많이 했더라고. 뭐 보니까 뭐 배틀 패스도 존나게 업그레이드 하고. 이거 잠깐만 사야지. 보면은 이것도 원래 레벨업을 해가지고 그 레벨업만큼에 대해서 노가다 존나 써야 돼서 짜증났는데 이제 그냥 돈만 누르면은 존나 레벨업이 된다. 그리고 또 보니까 룬 시스템도 생겼더라고요. 아 이거 이거는 랩제가 있네. 아무튼 존나 강해진다는 거잖아. 가듬는 곳? 이거 뭐야? 아, 야 이거 재밌겠다. 야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아무튼 이런 것도 생겼고 뭐 이것저것 신전 탈출 뭐 이상한 것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몰랐는데 이런 미니 게임 생겼더라고. 뭐 원정? 이게 히어로 미니 버전인데 존나 빨라가지고 재밌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것저것 패치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복귀하려고 했는데 어머나 광고가 들어왔네. 야 그치. 야 근데 내가 이 게임에 400을 질렀는데 어? 광고 줄만하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감사하게도 저를 알아봐 주시고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관련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궁수의 전설 1주년을 맞이하여 크리에이터 텔론님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확인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라인업 겜브리님, 이분 구독자 100만, 보겸님 400만, 조밥새끼. 이벤트 내용이 뭐냐? 탤런 vs 궁수의 전설 이용자와의 원정 스테이지 대결. 탤런님보다 더 높은 스테이지에 해주세요. 탤런님이 도전하 원정 스테이지보다 더 높은 스테이지에 도전하신 분들은 아무튼 응모가 끝납니다. 보석 2000개, 1000개, 500개. 뭐야 이거 보석으로 바꿔주셈. 4등이 가장 많이 받는 걸로 하자. 아무도 1등 안 되려고 개지랄을 떠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정 스테이지 한 이게 400스테이지인가? 그때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400까지 가면 되냐? 오늘 현황 한번 가? 아무도 못 받게? 야, 그러면은 내가 잘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적당히 한번 이것저것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아 일단은 나는 오늘은 기본적으로 수박 겉핥기를 좀 해야겠어요. 제가 또 현지를 지금 이미 이제 조금 지원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제 보석을 좀 받았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에 한 두 배 정도는 더 만들어 놓고 그걸 천천히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받은 거에 두 배만큼은 지른다. 아 참고로 6만 개 받은 건 아닙니다. 잠시 후. 보석 10만 개 있네. 나 보석 왜 이렇게 많냐? 신캐 나왔다던데 신캐 나와서 볼까? 아야나 정신제어와 텔레포트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업 해야지. 레벨업 가자. 사파이어가 다 사라졌어. 이것도 있어. 이걸 레벨업 해야지. 야 이거 진짜 많이 생겼더라. 장비 강화. 장비 강화 너무 좋죠. 민첩 강화. 이제 이 정도면 됐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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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뭘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만. 이제 한번 달려볼까요? 나 25단계부터 한번 달려볼래. 자 원정 렛츠 기릿 해봅시다. 어둠의 접촉. 응 안 해. 뭐야 얘. 안녕. 네 개의 스킬을 사용하세요. 뭐야 이거 다른 거 줘! 아 개 싫은데 진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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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HP 부스터가 체력이 올라가는 게 맞구나. 뭐야, 아 텔레포트 한 거야? 텔레포트 어떻게 했니? 뭐지? 뭐야 깬 거야? 너무 쉬운데? 아, 재밌다. 원래 30단계까지만 깨려고 했는데 이거 몇 단계까지 갈 수 있나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나를 굳이 안 넘어도 응모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냥 달려야지. 너희들이 절대 날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어둠에 접촉해보자. 그지 같은 거만 해야지. 와! 이거, 응 이거, 그리고 이거, 차라리 이거. 프로스터링은 뭐냐? 오케이, 평캠. 오, 좋아요! 어? 아, 더블탭 하면은 궁극기 사용이구나. 뭐야, 나! 뭐야? 방금 뭐 한 거지? 보스다. 일로 와, 이 새끼야! 오케이, 전방화살! 아이씨. 아, 이게 뭐야! 헤이!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아이씨 실기가 오 찔밥 녀석 우르프 파우솔 강하다 33 Let's get it 겁나 쎄 35까지만 해보고 오늘 그만하자 오 이거 뭐야 야씨 이거 못 참지 이거 못 참지 하게져라 드로이드 간다 아 이거 재밌는데 아 근데 재밌다 이거 와, 씨, 아, 와우. 야, 포탈 타! 나이트! 멍청하게 세네 한번 해볼까? 헬릭스 써봐야지. 어둠에, 야, 데스노바. 쓰레기로 가, 쓰레기. 신성한 접촉. 블레이징 스트라이크. 후방 화살! 됐어, 가자. 뭐야, 뭐야! 얘가 훨씬 쎄. 얘가 처맞을 봐봐. 얘 분노여가지고 딜이 진짜 미쳤어요. 그냥 쎄고. 야, 보스 깨봐. 야, 이건 이번엔 최대한 강하게 가져간다. 근데 최대한 강하게 안 나왔어. 어둠의 접촉. 어둠의 접촉. 진짜 최대한 강하게 안 나왔어. 이걸로 가야겠다. 검 세 개를 처맞고 죽어라! 아, 보스 아니네, 여기. 다음게 보스였나보다. 잘못 봤네, 내가. 아, 진심을 보여줬달까? 와, 야, 검 세 개 날아가는 거 개멋있는데? 뭐야, 35였는데? 여긴 보스가 아니었구나. 에이, 여기까지만 하자. 이거 괜히 이렇게 했다가 애들 여기까지 못 오면 어떡해. 끝까지 가는 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자. 좀 미안하다 이거는 35까지만 이거 내가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은 게 내가 말씀했기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쎄 그거나 해볼까?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거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이거 신전 탈출 신전에는 무수한 몬스터가 들끓습니다 최강자만이 보호모를 차지하고 싶어서 탈출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게 에? 뭐야?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뭔가 더 강한 건가? 뭔가 이거 눌러야 될 것 같아. 있잖아. 눌러버려. 아, 데미지 안 받고 클리어하면 체력 올라가는 거야? 맞으면 안 돼. 아, 여기서 어떻게 안 맞아? 아, 야, 잠깐, 안 맞을 거야. 와! 슉! 뭐야, 포탈! 아, 맞았잖아, 이 쌍놈이야! 죽어! 오, 존나 쎄. 촉! 아이씨! 나 내보내! 촉! 뭐야, 이거. 촉! 두뇌 게임이 돼버렸네. 이게 더 어려워. 촉! 일로 와! 나랑 맞짱 뜨자! 일로 와, 와! 와! 와, 와, 와! 해골빠가 이 새끼들. 와, 센즈! 와! 야, 잠깐만, 잠깐만! 어이, 깜짝아! 촉! 와우! 깜짝아, 이씨. 얼려버렸죠? 드디어. 이거 신전 맵입니다. 우수다. 기전 해오리! 아니, 패딜 봤어요? 패딜이 1800이야, 미친. 날 이길 자가 있을까? 응, 존나 약해. 와봐. 와봐!
와봐 와봐. 보도죠? 중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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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안 돼요? 이거 함창할 때 이 훈수충들이 와가지고 맨날 한동 찍으셔야 해요! 한동 찍으셔야 해요! 할 때마다 직업 마려운데 그건 내가 범... 잘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잼민이가 더 잘할걸? 잼민일 때가 피지컬이 좋지. 열정도 가득하고. 그래서 현지라는 거 보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한심해해. 잼민이들 특징이야. 아니 현질할 거면 게임 왜 함? 이럼. 이게 마지막이야? 사실 나도 그랬어. 뭐야 깬 거야? 아 생신을 축하합니다. 재밌다.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먹고 싶어. 근데 저거 뭐지? 아 이거야? 이걸로 만드는 거야? 이런 거 많이 하면 준다는 거구나. 근데 아까 그거 깨고 나니까 룬 좀 주네. 이거 깨면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룬들을 주는 거구나. 파워 올려보자. 아까보다 확실히 올랐는데? 오 이거 공격 3.4. 야 이게 훨씬 좋아. 이거 가 이거. 교체 교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히어로 10 파멸의 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히어로가 일반 모드보다 조금 어려운 모드인데 내가 깰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나온 김에 도전해보는 시간에 계좌가 모드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안 보여! 실패! 새로 나온 히어로 10 파멸의 땅을 체험해봤는데 존나 어렵네. 다음에 깰 수 있으면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궁수의 전술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